장관님은 김봉현의 말을 믿습니까? 아니면 장관님께서 직접 남부검사장으로 보냈던 박순철 전 검사장의 말을 믿겠습니까?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김봉현의 제보와 그다음에 자,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일부는 언론 보도로 추적된 바가 있고요.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이죠. 감찰을 통해서 확인해서 네. 장관께서 윤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 라고 하더라.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?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내라라고. 아니 했죠.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.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게끔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윤석열 인사에 총장의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한 바 있습니다. 인사안을 보내라고 하신 적 그건 의견하고 다릅니다. 인사안을 달라고 하신 적이 있냐고요. 인사에 대한 의견을 주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. 인사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냐고요.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 바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. 이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. 아니, 아니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. 장관님 진짜 답답합니다.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. 그것이 공직자의 예의입니다.